한국 관광산업 50주년 기념 관광의 날 행사가 오늘 오전 경복궁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관광산업이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광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관광의 가치를 국민이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세계 관광의 날을 기념하고 국내 관광산업진흥과 외화 획득의 공이 큰 관광업계 종사자 190명에게 정부 포상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관광공사 사장, 중앙회 회장 표창이 주어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관광진흥유공자 시상식, 관광인 환대실천결 퍼포먼스, 관광대국 지향을 위한 판소리 열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상 천지일보 김세롬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